냠냠. 자, 오늘 쿠팡에서 판매하는 아침에 먹기 좋은 먹템을 준비했습니다. 첫 번째 떡편 고구마 쌀 케이크입니다. 가격은 1,650원이고요. 총 9개가 들어있고 칼로리는 개당 104칼로리입니다. 아침에 우유와 함께 먹기 좋은 빵이고요. 쌀가루가 들어가서 식감이 촉촉하고 부드럽습니다. 맛은 고소하면서 담백하고 빵 사이에 고구마 알갱이와 황등 앙금이 들어있어서 심심하지 않게 달달한 맛도 느낄 수 있고요. 아무튼 이 제품은 쌀 케이크이지만 밀 글루텐이 함유됐다는 거 참고해주세요. 두 번째는 어메이징 오트 오리지널입니다. 가격은 13,510원이고요. 190ml 24개로 구성됐고 칼로리는 개당 95칼로리입니다. 100% 핀란드산 오트 음료이고요. 목 넘기면 우유처럼 밀키하고 맛은 해질녘 가을 듯하늘 마치 혀로 핥는 느낌과 비슷하게 고소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. 단맛도 은은하게 느껴져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또는 등교하면서 간편하고 맛있게 먹기 좋으니까요. 여러분들도 한번 냠냠해보세요. 세 번째는 공공 국산콩 연두부입니다. 가격은 6,990원이고요. 연두부 6개와 오리엔탈 소스 6개로 구성됐고 칼로리는 연두부 1개당 60칼로리입니다. 100% 국내산 콩으로 만든 고소하고 부드러운 연두부고요. 새콤달콤한 오리엔탈 소스와 함께 먹으면 이야 이게 바로 조선 푸딩이지 라고 생각이 될 만큼 맛있습니다. 냠냠. 자, 오늘은 쿠팡에서 판매하는 기대 이상으로 맛있는 빵을 준비했습니다. 첫 번째는 신라면과 단팥빵입니다. 가격은 9,500원이고요. 총 6개가 들어있고 칼로리는 개당 255칼로리입니다. 사이즈는 섭섭하지 않게 큼직한 편이고요. 빵 식감은 퍽퍽함 없이 진짜 부드럽고 말랑말랑합니다. 파당금이 기대보다 좀 적지만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잘 느껴지고요. 팥 알갱이도 몽글몽글 씹혀서 전반적으로 퀄리티도 좋고 맛도 좋은 빵입니다. 두 번째는 공공 딜라이트 허니 카스테라입니다. 가격은 8,500원이고요. 총 4개가 들어있고 칼로리는 개당 422칼로리입니다. 먹기 편하게 5조각으로 커팅돼 있고요. 식감은 폭신폭신하고 촉촉합니다. 대단히 소프트한 타입은 아니지만 달달한 맛을 부드럽고 가볍게 즐길 수 있고요. 우유와 함께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가격 대비 만족감이 좋은 제품입니다. 세 번째는 던킨 미니 카카오 트위스티 도넛입니다. 가격은 6,280원이고요. 총 10개가 들어있고 칼로리는 개당 117칼로리입니다. 간단하게 간식으로 먹기 딱 좋은 크기고요. 식감은 말랑하고 쫄깃쫄깃해서 부드러운 찹쌀 도넛을 씹는 기분이 듭니다. 맛 자체는 특별하지 않은 베이직한 맛이지만 달콤 쌉싸름한 초코 풍미가 잘 느껴져서 맛있고요. 냉동실에 쟁여뒀다가 커피 마실 때 함께 먹기 좋은 개꿀템입니다. 냠냠. 자, 오늘은 간편하게 전자레인지로 데워 먹기 좋은 쿠팡 먹템을 준비했습니다. 첫 번째는 오뚜기 칼칼한 돼지고기 김치찜입니다. 가격은 4,960원이고요. 총 2개로 구성됐고 칼로리는 140칼로리입니다. 혼자서 먹기 딱 좋은 양이고요. 칼칼한 국물과 시큼한 김치 그리고 돼지고기가 쫄깃하게 씹혀서 아는 맛이 무섭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제품입니다. 1인 가구 자취생분들에게 적극 추천하고요. 해외로 여행 갈 때 챙겨가면 극락을 경험할 수 있는 개꿀템입니다. 두 번째는 밀수원 이태리 스파게티 멜팅 치즈 비프 토마토입니다. 가격은 1,920원이고요. 총 2개로 구성됐고 칼로리는 563칼로리입니다. 치즈와 소스가 넉넉히 들어있어서 고소한 맛과 달짝지근한 맛을 풍성하게 맛볼 수 있고요. 특히 짠맛이 강하지 않아서 물리는 감 없이 마지막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. 양도 넉넉해서 여러모로 만족감이 좋은 만족감이 좋은 스파게티니까요. 여러분들도 꼭 한번 냠냠해보세요. 세 번째는 비비고 순살 고등어구이입니다. 가격은 6,750원이고요. 총 2개로 구성됐고 칼로리는 190칼로리입니다. 자, 가시가 없는 순살 노르웨이산 고등어구요. 크기가 좀 아쉽긴 하지만 혼자서 먹기엔 부족하지 않습니다. 프라이팬으로 생선을 튀기면 냄새도 심하고 기름도 사방팔방 튀어서 개빡치는 이 제품을 깔끔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요. 생선을 좋아한다면